코로나 여파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있죠. 그런데 동구에서는 대단지 아파트 신축 공사로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둔 주민들이 소음과 분진으로 창문조차 열 수 없다며 하소연하고 있습니다. 배윤주 기자입니다. 아파트 단지들 사이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울산 동구의 한 공사 현장. 지난해 말부터 2,600여 가구의 아파트를 짓기 위한 철거 공사가 기존 아파트와는 도로 하나만 사이에 두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3,000 가구가 사는 인접 아파트 주민들은 이 공사로 발생한 진동 때문에 아파트 내부와 복도 벽이 갈라졌고 지진 같은 공포를 느낀다고 주장합니다. 코로나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진 상황에서 소음과 진동 스트레스에 분진까지 더해져 창문을 열 수 없다고 하소연합니다. 답답하고 문도 못 열고 시끄럽기도 하고 이 공사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. 주민들은 다음 달 시작될 예정인 기초공사 이후가 더 걱정입니다.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매일 300m가량 되는 이 길을 따라서 등하교합니다. 그런데 바로 건너편 아파트 신축 공사로 이 길이 1년 반 동안 막히게 되면 1.5km나 되는 먼 길을 돌아 학교에 가야 합니다. 시행사 등은 통학버스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지만 생활 속 불편은 계속될 전망입니다. 특히 초등학생들은 방과 후에 마치고 학생들이 항상 뛰어나오는 시기에 바로 그 스쿨버스 타고 집에 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고. 해당 건설사는 입주자 대표와 협의해 갈등을 해결하겠다고 밝혔지만 주민들은 임시 방편보다 근본적인 생활권 보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. UBC 뉴스 배윤주입니다.